당신은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고소하게 밥 뜸드는 냄새가 어머니 집은 민속박 물관 같아요. 그 밥은 여기 하셨네, 여기. 밥이요? 응. 네네. 밥이. 와. 어머니, 야, 어쩜 이렇게 곱게 쓰셨냐. 진짜요. 아이고. 어머니, 이거 그냥 빠락빠락 씻으면 돼요? 빠락빠락. 그냥 이렇게 씻으면 돼요? 빠락빠락 씻으면 돼요. 그렇지. 거기다 콩 씻은 거 담아라. 보석 같아요. 응. 어. 그래, 이제 물을 잡아야지. 물 잡아가지고. 네. 물을 좀 줘라. 미안하다. 물. 로얄 패밀리. 그리고. 어머니, 물 좀 봐주소. 네. 어머니, 이거 콩 잡아. 어머니, 여기다. 네. 됐습니다, 어머니. 나왔어요. 나왔어? 예. 조금 닫아야지. 어머니, 그럼 이게 웬만큼 삶아진 연애? 저기 뭐예요? 외간장. 외간장 구워가지고 하라. 그 말씀이시고. 그러면 네가 어머니 따라가서 파 갖고 와. 네. 아, 여기 있다. 좋잖아, 이거. 오늘 제가 할게요. 다 제가 할게요. 오이. 이제 한 번에 뭉탱이로. 파가 조그맣네요. 이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어머니? 뭘 겉절이 한다 그래. 겉절이, 파겉절이요? 응. 와. 자그마한. 어머니, 진짜 인심이 후하세요. 후하지, 그까짓는 거. 그까짓 거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야, 요래가지고 따듬으라고. 따듬으라고요? 아, 어머니, 여기서 손질하면 거름이 되니까 그러시는 거죠? 응. 우와, 비료가 되는 거군요. 그럼 뭐 잘 안 해, 뭐. 아니, 저도 뭐. 서울 본토백이래요. 저요? 오늘은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이 동네에 콩장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도시락 반찬으로 우리가 많이 싸갖고 다니던 그 콩자반 콩장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물을 팔팔 끓인 년에 콩가루를 붓고 불을 빼고 짠지물, 그러니까 즉 김치국물을 부은 다음에 불을 다하지 않고 있다가 몽글몽글 뭉치면 그때 가서 불을 화르르 해서 콩장이라는 찌개를 끓이신다는 얘기고요. 콩장은 오늘 굉장히 기대됩니다. 안 해본 음식이라서. 그것도 모르고. 어? 자반과 도마. 아니, 얘는 파를 뽑으러 갔는데 웬 600년하고 이래요? 아니, 뭐 파를 파종하러 갔나, 얘가? 꽃구나. 안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 아니, 얘는 지금 팔을 뽑으러 갔는데 600년이나 걸린 이게. 야, 니 가서 잡아라. 그래서 어때, 오빠가? 우리 다 했어. 그새 600년이나 흘렀어? 흘렀어. 그새 눈 깜짝할 사이에 600년이나 흘렀구나, 또. 끝도 가요, 이제. 얼른 집으로 가요. 네. 600년이 흘러서 파가 왔습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보는 그런 파 말고. 아담하고 깨끗하게 생긴 것 같아. 노지파. 봄에 나는 쪽파. 봄 쪽파. 어머니! 콩장! 콩장조림! 자. 응, 보세요. 봐봐. 응, 봐봐. 이제 저거 부으면 될까? 외간장? 응. 응. 외간장만 보여? 외간장 묻고 설탕을 조금 놔야 달라요. 네네네. 어머니 맛 좀 봐주세요. 치아 때문에. 응? 괜찮으신가? 조금 돼서. 아, 그래요? 부으면 돼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 자, 조심스러워. 봐, 이렇게 하는 거. 자, 요게 한 두 숟갈, 세 숟갈. 그래가지고 뒤져 끓이봐. 알았습니다. 네, 설탕은 조금 있다. 있다. 뒤져 끓여요. 알았습니다. 어머니 불은요? 응? 불은 키울까요? 아, 안 돼. 키우면 안 돼. 응, 계속. 요렇게. 응. 자, 어머니, 그럼 고등어 하러 갑시다. 고등어를, 응. 뭐라, 무수도, 납닥납닥하게 썰어서 밑에 넣고. 아, 고등어 조림? 응, 조림을 해. 아, 그 구우만. 아, 맞아, 맞아. 이건 뭐예요? 고등어. 고등어. 붉은 소금이 있어요, 아직도. 아, 그럼 자반이에요. 네.
어머니 물을 어떻게 쓸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